와규 세트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길을 조금 낮출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발길을 좀 낮췄어요. 자, 그리고 이걸 좀만 더 뒤로 빼고. 엄마, 엄마, 왜 떨어져요? 저거, 떨어졌어요. 와규가 뭐예요? 라고 하셨는데, 와규는 소. 소예요. 와규는 소. 엄마 왜 찾아요? 라고. 오케이. 아빠보다 엄마가 좋아가지고. 네. 오케이. 뭐야, 근데. 야, 나 케첩 더 달라 그랬는데 왜한개 줘? 너무하시네. 오케이. 야, 나 케첩 더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케첩을 하나만 줬어? 나 이거 먹을 뻔했죠. 33차입니다. 항의 전화하라고? 야, 기다려. 야, 지금 이거 케첩 내가 많이 달라고 지금 했는데 지금 케첩 하나 와가지고 나 지금 화났거든? 전화한다, 내가. 진짜 짜증나. 야, 오빠 화났다. 네, 지금 시켜가지고 와규 세트 시켰거든요. 아니요. 와규 세트 하나만 시켰거든요. 네, 그거. 근데 지금 이거 뭐죠? 그 빨대도 없고 케찹도 하나밖에 안 왔어요. 제가 좀 하나 더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네. 일단 그 다음부터 좀 주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부터는 잘 챙겨드릴게요. 네. 네네. 야, 그냥 먹어. 야, 씨, 짜증난. 아니, 근데 진짜. 블랙 컨슈머인 척하는 호갱이네요. 아니, 호갱이라뇨? 블랙 컨슈머인 척하는 호갱이요? 에. 진짜 열받네, 진짜. 블랙 컨슈머요? 저 블랙 컨슈머 아니고, 화이트 컨슈머인데요? 아, 우리 쭈1군님께서 별풍선 10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결혼하셨어요? 아, 하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네. 여자친구 없는지도 오래됐어요. 헐차! 햄채 몇이냐고요? 저 햄채 반 개? 대리버거는 하나 다 먹을 수 있고, 이런 거는 하나 다 못 먹겠더라고. 피자도 두 조각, 한세 조각? 예. 네. 일부러 친절한 척한거 아니에요? 방송이라 착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 약간 그런 말을 잘안 해요. 잘 못하고. 예, 네, 실제로. 저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 되게 고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잘, 네 개를 드신다고요? 아, 계좌라잖아? 아, 우리 표현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오야, 와규 세트. 어우, 야, 씨, 야, 지렸고, 오졌고, 뭐야, 안에, 야, 씨, 뭐, 안에 그냥 대충 만들었는데? 야, 삐뚤어져 있는데? 서비스 일 힘들죠, 알죠, 저도. 예. 저 오늘 코인 노래방 갔는데 어떤 학생이 들어오더니 저한테 노래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거 노래 공짜로 부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500원 없어서? 자, 한번 와규 세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규르 규르규르. 시청자 수 50명. 어제는 60명까지 봤어. 62명. 야, 아파, 못 먹겠어. 아, 여기 찢어지. 흘렸죠?
와규 맛있는데? 와규는 제가 알기로 젖소고기. 야, 왜 찢어졌어? 아이고, 우리 LL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젖소고기. 그걸 와규라고 해요. 그치, 얘들아, 맞지? 아, 빨대가 안 왔죠. 빨대는 그래도 와줘야지. 왜 늦은 시간에 드세요? 우리 머소님께서 그러셨는데. 피스를 부른 입술이라고요? 야, 나 이렇게 처음 먹어봐. 입술 박치기 얼마나 했으면 찢어지냐고요? 너한테 할 거야. 일본소가 와규 아닌가? 아, 맞나 봐요. 야, 젖소고기는 이름이 뭐지? 아, 젖소고기는 유구. 아, 오늘 그래서 일본 사람 컨셉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와규 먹었으니까, 네, 와규 먹었으니까 일본 사람 컨셉 하겠습니다. 우리 SG님, 네, 제가 일본 사람 컨셉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 몰카 누구예요? 네, 봐야죠. 몰카, 전대 하시는 분. 여러분, 그래도 저 국립대 나왔습니다. 인천대, 네, 국립대 인천대학교 나왔어요. 콜라는 원샷 아닙니까? 하셨는데. 언제까지 아까 구멍을 그게 아까야. 내 옆에 일봐. 오, 저 인천대 목표인데, 라고 우리 멋띠님께서. 인천대를 목표로 두세요, 왜? 인천대 그냥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 그냥 공부 좀 더 하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네, 다음 체대라고요? 근데 체대 힘들어.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체대는 솔직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잖아. 니네들보다 더 힘들지, 솔직히. 난 전문대인데 대학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에. 저도 매번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교 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체대를 가려면 입시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근데 원래 이렇게 애교가 많으세요? 제가 말투가 약간 높아서 애교 있게 들리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체대를 가려면, 제가 체대 나왔잖아요. 내 친구가 체육하는 애들 만나지 말라 그랬음. 머리 통통이라고. 아니, 야, 솔직히 말할게. 체대도 체대 나름인데 우리 학교는 괜찮은 학교야. 왜냐면 저는 편입했거든요. 저 맨 처음에, 저도 인천 체대라고 2년제 들어갔다가 인천대학교로 편입했어요. 네, 저는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이제 막 고2 때 저 반장이었거든요. 인문계 반, 여러분 인문계 반장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와규가 뭐라고? 젖소. 아, 나 체육 잘하고 싶네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체육을 못해요. 매일 선생님이, 야, 넌 진짜 체육 더럽게 못한다. 나한테
야, 너 운동신경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되냐? 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가지고 아, 선생님 진짜 아, 체대 갈 건데 저 막 이랬다 그랬더니 아유 애니야 뭐 이러더라고. 근데 결국 체대 갔어요. 아니 저 근데 운동 못했어. 저는 그때 당시에 체력이 좋아가지고 체력으로 체대 갔어. 체력으로. 아 사실 농담이고 체력도 안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는 편입했다니까요. 체대 왜 갔냐고요? 전 원래 체육관 차리고 싶 어렸을 때 꿈은 체육관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체육관 합기도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합기도 4단 태권도 4단이에요 그래서 차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분대장님 어서오세요. 네 저 태권도 막 합기도 관장했으면 진짜 잘했겠죠. 오케이 애기 관원들이 좋아했겠네. 또 분대장 형님이 정확히 하시네. 맞아요 형님. 저 진짜 부모님들한테도 인기 진짜 많았고 아 여러분들 60명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지 말라고요. 홍아 먹게 해줘요. 자 여러분들 30분 후부터 컨텐츠 진행합니다. 자 30분 야, 10시부터 몰래카메라 컨텐츠 진행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상 진짜 재밌으니까 유튜브 가셔서 네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 유학도 괜찮다고? 저 영어 못해가지고요. 요즘 시청자 좀 봐요. 유튜브에서 많이 넘어오셔서 제가 일주일 만에 그 구독자 수 는거 보니까 11,000명 늘었다고요. 맛있다. 로이 S님께서 오늘 분노조절자는 잘 봤다고. 너 이름 모니님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올린 걸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아직 계시니까 오늘 게 진짜 재밌어. 오늘 컨셉은 뭐냐고요? 사실 지금 고민인데 약간 베트남 사람인 척 했잖아요 저번에. 네 외국인 투로 해가지고 어 근데 표현님이 아 유튜브 보다고 들어오셨다고 쭈님. 저는 10시 아침 10시에 표현님이 열심히 한 게 느껴졌어. 그래 한솔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제토 역하님 어서 오시고요. 아유 진짜 편집이요. 편집은 우리 뽀연욱 표현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셔요. 자괴감 느끼지 마시고. 네 구독자 52,000 여러분 오늘 돌파했습니다. 어 추천수가 뭐 야 여러분들 방송 시작한지 지금 한 30분 된 것 같은데 벌써 추천수가 147개 실합니까? 우리 한조리님께서 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멋띠님 추천 나이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겠어요? 미쳤다. 와 진짜 질차도 눌렀다고? 미쳤다. 와 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모바일은 화면 터치 후 여기 업버튼 PC는 하단에 따봉 업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탐방이 한 건 했네 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홀리어서. 자 저희 방 팬닉은 뽀연욱하고 은표하고 닉네임 하시면 돼요. 어서오세요 우리 홀리 어서와. 네 8분 은표. 아이씨 그만 먹자.